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같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날마다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머리와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잘려지고 뽑혀져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영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타락해버린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특별한 은사,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이제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예언의 은사예요. 다음 내일까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 미리 예자, 말씀 언짜죠. 미리 말하는 거죠. 보고 말하든 듣고 말하든 좌우지간 미리 말하는 겁니다. 말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잖아요. 예언, 예. 이 특별한 은사고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배우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배우지 않고 말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든 간에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대신 말하는 이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당연히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좋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방언은 개인을 건축해 준다고 그랬어요. 개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개인을. 네. 그러나 이 예언은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라. 교회를 건강해 주는 핵심 포인트는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일곱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언에 일곱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일곱 가지 장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책망을 받아서 회개를 제대로 하게 돼서 그래요.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 뭐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회개하시오.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 이번에 그래도 회개 기도문 갔다가 이 기도하다 보니까 뭘 회개해야 될 것인지 어떤 죄를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있었는 것인지 분명해지잖아요. 네. 그 잘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네. 그런데 이미 이런 영적인 세계를
오랜 동안의 영적인 세계를 열었고 또한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린가 다른 사람이 안 열리는가 다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뭐 위주로 이렇게 물론 성령의 중요성을 알고 신대원 때부터 아예 제가 논문을 성령론에 관한 논문을 썼으니까 쓰면서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왔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올 여름에 아예 이것을 독파하려고 그래. 내공을 아주 독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침.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 신령한 은사고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교회의 그 유익이 결국에 그 사람의 죄를 온전히 책망케 해서 구원 얻는 길로 가게 만드는데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 사람의 나는 어디로 이사 가면 복받겠다. 이번에 사업장을 열어야 되느냐?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느냐? 그것 말하라고 예언의 은사 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그분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도록 예. 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뭘 실수하고 놓치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므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바람과 그 뜻대로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사명으로 아는데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예요. 내 예언 은사가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꽉 찼죠. 성경이 다 쓰여진 다음부터는 은사가 없다. 방언도 무슨 없고 예언도 없고 다 없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이 매우 위험한 것이고 매우 잘못된 게 많고 매우 귀신에게 속아버려요. 매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해가지고 이 제대로 되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고 말해요. 예, 있다. 현재도 존재하는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의 성경책하고 지금 성경책은 다릅니까? 똑같은 성령이고 똑같은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들려주기도 하고요. 감동으로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미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명에 철저하게 거기에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상당히 유익한 건데 보통 이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예언의 상태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구약의 예언을 상태 보면 구약의 예언의 방면은 딱 두 방면입니다. 대부분은 다 예언이 예언자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엘리야, 엘리사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사무엘도 뭐 했다 말할 수 있죠. 예언가라고 얘기하는데 본격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일 때 엘리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를 예언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언자가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가 있고 말만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두 종류가 있는. 예언자가 기적만 하는 예언자, 말만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이런 것은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말만 하는 예언자라고 아시겠죠? 뭐 약간 예언자가 달라요. 근데 이 예언자라는 것은 기적도 행하면서 예언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전형으로 하고 쳐준 것 같아요. 전형으로. 그럼 물론 예언만 말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적도 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시작, 예언자라의 어떤 전형을 엘리야로 봅니다. 모세 엘리야.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그 상태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예언자가 있는데 예언자가 말을 할 때는 두 방면. 하나는 그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뭐요? 국가와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거라고요. 뭐 하박국이나 뭐 수많은 선자 있잖아요. 요나나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외치는 거예요. 개인의 억한 감정이 시작하고 너 그거 회개라고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게 뭐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것을 촉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을 향하여서도 말을 해냅니다. 다니엘은 개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 뭐 성경은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예언한 뭐 예언서가 따로 나오진 않지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너가 잘못했다고, 너가 지금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남의 암양 새끼 빼앗았다고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그 개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예언도 두 방면, 국가 민족을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을 가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개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언을 하는데 개인이 받는 걸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개인을 향하여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예언의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국가나 뭐 개인이나 뭐 예언하는 것을 통틀어 보면은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종류는 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회개 안 하면 온갖 저주 국가적인 파괴까지 있잖아요. 그 칼과 기근을 내려버리고 전쟁을 하고 전염병을 내려버리는 것은 국가적인 그것은 재앙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12, 14절은 국가적인 거 안 봤어요. 그건 개인적인 가문의 축복에 관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 때 축복이 한다면 국가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 자체를 아주 너희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빨리 회개하라. 국가적인 이런 재앙을 내릴 때는요. 개인의 신앙에 좋고 나쁨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 쳐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개인의 그 따지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칠 때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회개치 않고 우리가 제대로 안 가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죽고 믿음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러한 것은 회개하라 이런 내용.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언자가 존재할 목적이 예언자죠. 회개를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 잉태, 그 다음에 그분의 태어남, 탄생, 그 다음에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까지 이게 메시아에 관한 온통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인을 향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건 많지 않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 놓으므로 나중에 사람이 듣고 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자라는구나. 왜? 미리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350가지 이상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긴 자라 고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긴 자는 없어요. 성경에 이기고 있는 자지 현재 분사형이지 이긴 자는 없어요. 근데 지가 이긴 자래요.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완전히. 그 말을 속이면 원문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은 우연히 아 서양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믿자 그게 아니라 혈통부터 모든 장소 태어날 장소까지 다 하나님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이 방면은 오늘날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지.
거기까지 얘기를 잘 안 하죠. 뭐 3일째 걸려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믿게 될 때에 성령은 마음껏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더 지혜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더 강력한 걸 얘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의 기록이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예언의 기록, 메시아에 관한 재림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은 종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언자들이 직접 말했던 구약에 회개하라, 메시아는 이런 자가 온다라는 내용이 쓰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와서 그런 삶을 살았고 살았던 자들의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재림 때 요한계시록 재림까지 뭐 다 기록했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를 통하여 그 밑바탕이 다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 써졌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예언이 끝났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만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실 얘기가 있는 것이지, 지금 하실 얘기가 없고 그냥 봉오리가 돼가지고 성경이 딱 쓰여져서 끝나서 AD 95년 96경에 요한계시록이 딱 들어가서 성경이 종료가 되니까 그럼부터 성령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말이요, 교회 올지 말 사람 오지 마라. 난 그런 형식적인 것들 나는 떨쳐버리겠다. 오지 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잖아. 그 이사야 1장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 코로나로 그냥 아예 못 오게 해버려요. 못 오게 지금 하나님. 안 와도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어떻게 뭐 발 하나 집어넣으면은 천국 갈 줄 알고 발 하나 집어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회개하는 우리 회개 한 거 봐잖아요. 통곡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우리가 회개를 해도 내가 죄인인데 너무 죄송스럽고 이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고 천국 가려고 다 그렇고 예수만 믿으면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용서받는다. 단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잘 몰랐죠. 그냥 그런다니까 그냥 대강 그런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것을 특히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봐야 돼. 이게 태, 법, 그다음에 시간 다 봐야 돼. 보면은 정확해 버려요. 이게 뭔 말을 안 보고 있는지. 이거 구약 성경은 애매합니다. 그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예. 구약은 정적인 언어고 신약은 논리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로. 초기 교부가 알려준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써서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것은 헬라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이 번역돼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왜 헬라어로 바꿨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데 그것도 안 믿으면서 좌우지간 방언이 없대. 방언은 귀신 신나라 묶은 소리고 무슨 귀신이 장난치게 넘어간 것이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이 크게 회개하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런 자가 올 거다 이런 사역을 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는 이제는 오실 것이 관한 것까지 다 이미 다 예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언자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있기는 있으나 별로 할 것이 없어. 한다면 뭐요?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메시아에 관한 건 이미 다 뭐 나와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라는 내용인데요. 회개를 안 해. 지금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저도 회개를 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 안 해. 그래서 뭐요? 예언하는 사람 반드시 영안 열려서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다.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당신은 뭔 죄를 회개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회개하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죠? 뭔 죄를 지금 회개해서 당신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당신 고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해야죠. 그게 예언자죠 지금. 네. 지금 예언자는 그런 예언자죠. 구약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다윗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위험할 상황이 있어서 비유를 들어서 딱 얘기하는데 바로 당신이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사는 것이고 그 영혼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사무엘아 앞에서 변명만 해대고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라고 경배하는 거 보여달라고 요청 결국에 비참하게 사울왕은 죽어가요. 왜? 회개 딱 그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살 자와 죽을 자 멸망으로 갈 자와 생명으로 이를 자가 결정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찾아내서 많이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금그릇 쓰임 받지 은그릇 쓰임 받지 나무그릇 쓰임 받지 놋그릇 쓰임 받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결정. 아무나 주의 종 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무슨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무슨 권사 주고 아무나 무슨 안수집사 주고 아무나 무슨 장로 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들에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 이것이 결정타예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뭘 받는 것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남기면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받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사모할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가령에 찢어져요. 그러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막 신령한 은사를 달라는데 주의 종이 될 것 같은 은사를 막 달라고 그래. 그러면 주의 종으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지 않는 것은 다 가져가거든 나중에. 쓸데없는 거거든요. 내게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내게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해야지. 내게 넘치는 걸 다 달라주면 안 돼요. 물론 그걸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시는 것은 그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너만 그거 아니잖아요. 헌신해야 돼. 그거 받으면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안 하겠대. 자기만 유익하고. 그러려고 뭐 하라고 좋겠어요? 주에게 말씀의 은사를 뭐 하고 좋겠습니까? 니만 알라고 그런 거 아니니?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열어서 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조상이 예수 믿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 예? 부모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전 세계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으며 이 생명의 말씀인지 그거 알고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릇들이 다 있는 것인데 깨끗한 그릇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날마다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가 개인에게도 있잖아요. 개인에게도. 그래서 개인에게 나타날 때는 개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죠. 개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미래 또 국가의 미래까지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종료된 건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럼 예언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언 안 한다는 게 신약에도 예언이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심판 때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 선지자 노릇이란 말은 노릇이란 말이 원문에 없어요. 예언하였습니다 이게 원문에는 내가 예언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언이 있긴 있다 그 말이죠. 예, 불법적인 예언이 있으니까 예언 진짜가 있어야 가짜 흉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까 주님 오실 때 예. 엄청 거짓말이 거짓 예언자들이 꽉 찰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도 읽어봤지만은 이세벨의 거짓 예언자 있잖아요. 여자 예언자. 발람 거짓 예언자 나오잖아요. 예언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예언이 꽉 찬 거예요. 말세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실 중심적인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미 끝났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회개를 하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어떤 은사를 주시는 건데 이거 사실 뭐 예언 없어도 관계는 없으나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14장 25절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너가 어떤 상태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예언이 있다. 그 26절에 보면은 교회로 모이면 찬송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게 있다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예언자가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예언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보면은 빌립이라는 그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집사는 아니지만 자오지간 교육자 수준입니다. 전도자라고 나오니까 복음 전파자예요. 그 사람의 딸 넷인데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시오. 자기 띠를 풀러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당신 이렇게 환상을 본 거잖아요. 예언은 보고 말하는 거예요. 감동으로도 말하는 거지만 보고 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아예 예언, 방언, 이 방언 통해까지 부수적으로 아예 집중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해요.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영분별의 은사 제대로 된 영분별의 은사 제대로 된 방언의 방언 통역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르쳐주는 이가 없고 인도자가 없고 길을 모르니까 저마다 자기마다 나도 방언 통역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속는 거라고 말이야.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내 자기 기도를 많이 했대. 근데 뭐 보였대. 뭐 얘기하는데 그것이 귀신이 들려주는 건지 이것이 잘못된 천사가 와서 얘기해주니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례를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건 그냥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성경에 없는 걸 예 없는 얘기를 성령이 뭘 모르다겠어 다 말하지. 오늘 그때 그 시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성령 왜 없겠습니까? 있지. 다 있는 거죠. 개인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도 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이 예언은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자,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고린도서 1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그 덕도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4절 하반절에 얘기를 하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건축한다,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짓는다. 교회를 강건하게 온전하게 짓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주의 종이 예언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거죠.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회개를 책망한다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미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메시아에 관한 정확한 예수님 누군지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요한계 11장에 나와 있는 말세의 모세와의 42달 동안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주님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얘기를 할 자가 있을까? 계속 나는 보내겠다. 두 선지자, 증인은 두 명을 보내잖아요. 두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 선지자적인 약간의 사명이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벌써 7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제는 성령의 쪽을 이제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유익할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첫째 뭐예요? 건 교회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예. 왜? 예, 건강을 건강하게. 그다음 두 번째는 권면한다. 예. 당신 이렇게 해라.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위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 지쳐 있어. 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위로가 돼. 그 얘기를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 24절 25절을 보니까 네 번째는 책망을 듣고 다섯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받아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예언을 혼자만 예언이 아니라 그때는 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없었으니까 여러 예언들이 난무했는데 다른 사람도 예언을 해주니까 아 맞구나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25절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예, 드러나는 것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19절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방언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언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예, 건축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숨은 의도가 드러나서 드러나게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 마귀가 예, 적어도 예, 예수님 탄생이라 하면 2000년이고 그전에도 6000년 이상을 사람을 속인 것으로 이방명을 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성령을 제대로 알고 영분별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말씀을 제대로 깨뜨린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유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온전한 성령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는데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받아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 얻고 책망받아서 천국 가는데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